마무리야. 여러분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캐넨푸드 전당포 이벤트 진행을 맡게 될 흐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예, 오늘 전당포 물품 가격 측정 그리고 구매를 해주실 우리 운영진 두 분 GM 헌터입니다. GM 황기광입니다. 예, 전당포 이벤트가 이제 어떤 이벤트냐, 우리 캐넨푸드 유저분들의 추억이 담긴 애장품을 운영진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상품, 네, 모니터라든지 이런 플래티넘, 캐넨푸드 내 사은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당포를 하기 전에 이 물품들에 대한 이제 가격 측정을 어떤 기준을 잡고 하시는지. 우리 저는 이번 이벤트의 이제 모토와 맞게 참가글의 추억과 사연을 중점으로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터님과는 다르게 물건의 가치도 판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품부터 보면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했음님의 캐넨푸드 그림 물감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화 수채화 그림 물감 캐넨푸드. 그러지. 자, 물감이 이제 뭐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때는 실제로 미술 시간에 물감이란 게 필요했습니다. 개인용 물감. 그 시절에 나온 이제 캐넨푸드 전용 물감인데, 보통 공책, 뭐 연필 이런 거 흔한데 물감은 진짜 좀 희귀하네요. 이게 레어틱한 장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물 받은 캐넨푸드 그림 물감입니다. 5학년쯤에 받은 걸로 보이네요. 주인공인 제키왕 대신 파피로가 표지 중앙에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물감을 사용한다면 진짜 레인보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지도? 네, 일단 첫 번째 물품, 네, 캐넨푸드 물감입니다. 전 물감 처음 봐요. 제가 콜라보라든지 이런 굿즈를 많이 봤는데 물감은 처음 봅니다. 바로 첫 번째 물품. 우선 이제 설명에 레인보우 아티스트 액세서리를 이제 비유한 점에서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감에 세월이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좀 느꼈기 때문에 저는 3만원 정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3만원! 이 물감이 3만원에 산다! 네, 물감 비싸와 2, 3천원인데 이거 10배 가격으로 쳐준다 했습니다. 우리 헌터님 가격은 3만원! 그럼 우리 허니만이 이제 얼마를 측정하실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분들도 알다시피 물건이 붙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는 3만 5천원. 아, 5천원 더해서 3만 5천. 또 3만 5천원이면은 지금 가격 측정에 대한 이게 상품 있거든요. 자, 3만원에서 5만원은 10만 리얼머니를. 야, 그럼 첫 번째 물품. 두 분이 가장 높은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3만 5천원에 낙찰을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되게 혜자네. 여기 저도 하나 내놔야겠어요. 10배로 쳐주네. 자, 그럼 두 번째 물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만우절 이벤트 상품이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캐넨푸드 티셔츠고요. 괜찮습니다. 나름 재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캐넨푸드 피규어. 자, 2007년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GWF, 그렇죠, 캐넨푸드 월드 페스티벌에서 행사 참여 시 받을 수 있었던 캐넨푸드 피규어로 확인됩니다. 아, 이때 그런 게 있어요. 지스타처럼 그 게임을 하면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 스탬프를 다 찍고 이제 보상을 받으러 가면은 이런 식의 이제 피규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줬는데 그 중에서 피규어를 받으신 걸로 되네요. 오, 일단 티셔츠는 흔합니다. 저도 있고요.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피규어는 이제 SD네요. 안 뜯었다는 거에서 좀 높은 평가. 이게 피규어는 뜯거나 안 뜯거나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우리 헌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피규어 중 하나를 이제 뭐 친구를 줬다, 그리고 친구 안에 추억이 생각이 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한 3만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봉을 많이 봤는데요. 이계봉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옷의 가격을 봤을 때 3만원만. 아, 예, 두 번째 티셔츠 상품이랑 피규어는 예, 3만원! 자, 단추님의 2007년도 월드 챔피언십 행사장 약토. 약토? 아, 이게 이제 지도죠. 근데 왜 이렇게 손 그림을 약도를 그렸냐, 이때 당시 핸드폰이 있다 치더라도 어플 같은 게 딱히 없었어요. 이제 2G폰이죠. 그래서 직접 약도가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요즘 뭐 카카오 맵 같은 거 쓰는데, 행사장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직접 적은 약도. 그리고 오, 이렇게 오늘의 일정까지 빳빳하게 써놓으신 것까지 진짜 추억이다. 어떻게 이걸 갖고 있냐, 지금 공책이. 이제 행사장. 자, 2003년도에 시작해서 서른이 된 지금까지 플레이하고 있는 서른 아재 2007년도 월드 챔피언십 오프라인 행사 추억 발휘합니다. 강남까지 게임 행사 보러 간다고 하니 위험하게 먼 길 내려간다고 쉽게 허락을 안 해주셔서 친구들과 그러고 보고서 쓰고 허락받아서 다녔던 게 있었네요. 그 당시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강남 같은 데 가면은 무섭죠. 아예 새로운 구역이라. 그때 당시 마파기가 초대공연.
굿즈인데 이건 약도거든요. 본인의 약간 손 굿즈이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헌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품으로만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네, 다른 물품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추역과 사연을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높게 이걸 드리고 싶어서 15만원 측정하겠습니다. 언제야 2003년도에 썼던 약도가 15만원이라 상당히 높네요 지금. 반면 우리 허니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뭔가 싶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완전 바뀌더라고요. 저도 완전 옛날 생각나고 저도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15만원이 어느 상품이냐? 네, 거의 최고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티넘 티켓입니다. 6개월 이전의 악사리를 제외한 모든 악사리, 에픽 악사리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퍼스트 엑소시즘까지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최고가 15만원 이 약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단추님. 아, 해자네 이거. 해잔데 이거. 자, 다음 상품 개덴푸드 필통이네요. 슬픈 사연이 담겨있다는데 자, 제 기억상 개덴푸드 가방인가 실내와 주머니인가 세트 사면은 세트로 온 걸로 기억하네요. 초등학교 때 개덴푸드 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티를 내니 애들이 절 광대로 만들군요. 어느 순간 전 아! 개대마너로 불렸습니다. 그 후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도 그 광대 이미지는 벗겨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직할 개대했던 유저들 알 겁니다. 학창시절에 개대하면 바라보는 눈초리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게임을 18년, 19년을 했는데 중학생 때 이후로 전 개댐프도 한다고 안 했어요. 그때가 제가 개댐급이 좀 높았습니다. 은총용? 상당히 높았어요. 개댐프드를 한다 하면은 20, 30대는 알 거야. 어, 나 개댐프드 해? 그러면 일단은 그 개댐프드 부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 진짜? 어, 나 초고수 소룡의 그 친구의 삼촌의 이모의 그 관전에 같이 봤던 친구인데 너 혹시 내 닉네임 알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족보 없는 이상한 닉네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슬픈 과거가 있었는데 사연을 봤을 때는 조금 슬픈 사연이지만 네, 저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1900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9,900원. 일단 내용을 봤을 때 구독자분께 네? 그냥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역정 속에서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는 6,000원. 6,000원. 아, 뭐 요즘 시대 6,000원이면 뭐 최고 가격 9,900원으로 낙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 마음이죠. 님들이 9,900원 살 거예요? 안 사잖아요. 에? 네, 9,900원은 예, 선정된 모든 인원 만원 리얼머니를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예, 최초 거의 정가죠. 어떻게 보면 2004년 추억 속으로 여포로 연속하는 공격형 딱지라는데 아, 딱지가 있네요. 딱지 개덴푸드 딱지인데 예, 근데 상태가 괜찮네요. 개덴푸드 딱지는 공격형으로 삼국지 여포로 연상케한 딱지였습니다. 수비는 물딱지, 공격은 개덴푸드 금딱지로 여러 친구들의 딱지를 따먹고 걸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람이 좀 딱지를 잘 치시네.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이번 물품은 이 딱지를 여포에 빗대었거든요. 그만큼 딱지를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2만원까지. 야, 딱지가 보다 200원, 대만에서 200원 하거든요. 근데 2만원. 딱지를 보니까 멋있네. 저도 딱지 유저로서 그랬어. 저는 높게 해서 37,000원. 이 딱지스트 약간 감독을 받아서 예, 37,000원. 어, 저, 이 사람이 딱지를 진짜 잘, 이게 딱지에 다, 이름 있잖아. 바람개비 딱지, 물딱지, 테이프 딱지, 왕딱지. 강유빈의 딱지는 37,000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스플래투님의 상장 명함 쿠폰이란데, 한국예술 고육진흥원에서 수요한 상장? 자, 상장, e스포츠 게임대회 64강. 아, 그 옛날에 게임대회를 참가해도 이렇게 상장을 줬습니다. 상장이라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겐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잘했다는 지금 증표를 준 거잖아. 예전에 예선에서 힙합님 쌍권에 두들겨 맞아 탈락하고 받은 상장인데 상장을 다 고등학교로 복사해 넣어서 주신 분이 볼펜으로 고등 지우고 중을 쳐주네. 상장이 네. 이게 보시면 이제 64강의 성적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좀 더 높았더라면 조금 더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저는 45,000원. 와, 64강인데 45,000원. 45,000원의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부자님의 네, 데스매치 카드팩 등등 책 카드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뭐 저희 당시 이런 책이 정말 많았어요. 뭐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트 뭐 다 있었습니다. 물론 개덴포드 책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근데 개덴포드 책은 인기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 때는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재미난 책들이 많은데 굳이 개덴포드 책을 읽어야 되냐? 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부터 일단 전 대단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지? 개덴포드 카드팩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의와 유희와 포켓몬이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개덴포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미개봉이네 이거? 잠깐만. 일단 그래서 약간 이제 레어틱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이 인기가 없었던 상품인데 이거를 미개봉 그리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와, 개덴 다 사셨네. 와, 근데 발매일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놓으셨네. 신작을 바로바로 산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이걸 알고 있는 정도면은. 세월의 여파가 제가 관리를 못한 탓에 많이 낡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개덴푸드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일단은 최고의 퀄리티죠. 양도 그렇고 얻기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일단 물품을 쭉 봤을 때 일단 양이 많고 심지어 질도 좋다. 저는 15만 원. 자체가 너무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0만 원 책정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일단 2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금액이죠. 15만 원을 약도했는데 낙찰 드렸습니다. 네, 부자님 상품이었고요. 자, 맞으면서 배워라님의 개댐 최초 피규어라는데 자, 일단 에 끼로 뽑을 수 있었던 피규어로 당시 1뽑에 200원 정도 하지만 2009년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가정시 6천만 원 이상의 가치 인정을 고려하면은 높은 감정가를 기대합니다. 일단 자, 문방구 뽑기가 뭐냐 요즘도 있겠죠? 그 동전 넣고 딸락딸락 우리가 알고 있는 두두보 두근두근 보고 상대처럼 얘네가 좀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나 초딩들이 아무리 나한테 돈이 있어도 이건 안 뽑아요. 굳이 이걸 뽑아야 되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상품 중 하나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상태가 괜찮습니다. 네, 일단 피규어를 제가 봤을 때 네, 글 내용대로 저도 조금 높은 가격을 드리고 싶지만 네, 네. 피규어의 출처에 파악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네, 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게 보통 이제 국산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정식 굿즈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이 일반인의 눈이 아니고 위험한 눈, 그런 눈이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그래도 그냥 생각해가지고 네, 저는 9,000원으로 책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뭐 전당포 같은 경우 이제 진품 명품을 가려드긴 하거든.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진품도 아니고 이건 짭이에요. 9,000원에 낙찰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시죠. 네, 외나무다리님의 개덴푸드 동학책 이거 보겠습니다. 자, 개덴푸드의 도황책이란데 보겠습니다. 일단 개덴푸드 책이고요. 오, 그림을 그리셨네?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맞네. 옛날에 종종 엄마 따라 대형마트에 갔다. 엄마는 책 코너에 데려다 놓고 장 보러 간다. 맨 앞에 있던 개덴푸드 관련 소설.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맛보기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포장이 뜯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뭐 호기심은 물에 젖은 솜처럼 부풀어 올랐고 내 손에 어느새 개덴 동화가 있었다. 초반 내용은 개덴푸드 제끼가 음식점을 가는데 눈알라고 알고 보니 주인 밥이랑 밥 아내가 손님 잡아서 음식을 만드네. 이상한 줄거리 엽기도 많다. 이런 내용을 좋아할 친구들은 없었고 그 당시 하나하나 해명하느라 진땀 뺐던 기억이 났다. 일단 만화책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만화책이란 게 진짜 좀 기괴하거나 이상한 줄거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 당시는 그냥 막장이라니까 이상한 막 이게 어려 애들이 볼만한 주제인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좀 만화를 재밌게 그려주신 점과 그때 서가를 제가 이제 좀 대신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75,000원. 오, 네. 외나무다리님의 동화책 75,000원에 낙찰 축하드리겠습니다. 개덴푸드 조이스틱인데, 오, 조이스틱 오랜만이네요. 이제는 백전백승이다. 옛날에 개덴푸드 전용 컨트롤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물품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삼촌이 개덴 유저였다는 점, 그 삼촌한테 이제 받은 선물,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높게 측정을 해서 저는 한 4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4만원. 아, 알겠습니다. 역시나 미개봉을 많이 봤고요. 품질도 깨끗하게 아주 좋더라고요. 47,000원 정도로. 아, 그죠. 일단 개봉 상태가 너무 깔끔하니까 어쩔 수 없대. 비싸거든. 패드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그럼 우리 쉬림프님의 개덴푸드 조이스틱 47,000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지그재그님의 e스포츠 서울 드롭이네요. 대단은, 네. 오, 옛날 퀄리티. 옛날에 대회가 참 많았죠. 아, 김건우씨구나. 준프로게이머 김건우 선수라고? 유명합니다. 지금도 개댄포도 하시고 여전히 잘합니다. 16강부터 단 한 세트도 내주자는 무시의 기록을 세우며 무결점 우승자로 남게 된다. 이스타즈 서울 2011년 썸마리그 우승 트로피입니다. 트로피보다도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무실점으로 우승을 기록했던 특별한 추억이 담긴 트로피입니다. e스포츠 서울 트로피 우리 헌터님부터 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높게 측정을 드리고 싶지만 네? 이제 물론 트로피라는 게 상징성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경기 당시에 스토리나 그런 사연이 좀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저는 좀 최고가를 불러드리고 싶었을 텐데 저는 그런 점 조금 아쉬워서 네, 저는 10만원 아 그렇죠. 일단 상품성 가치는 어떻게 보면 최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 추억을 사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럼 10만원의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머리님의 한정판 개댄푸드 악사리 카드라는데 초딩 뭐야 그림이네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제가 초딩이었을 시절 저의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현질을 하여 악세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고 게임을 악세를 사용하던 저는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의 용돈은 1000원이었는데 용돈을 모아서 팀캐시를 사려고 하던 저는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한정판 개댄푸드 악세리 카드랑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온 저의 보물 1호 한정판 개댄푸드 악세리 카드 박스 지금 공개합니다. 어허 이게 뭐지? 이게 개댄푸드 악셀을 주는 거 아니거든데? 자 봅시다. 야 이걸 뜯네. 야 이거 이벤트 때문에 뜯는 거야? 일단 개봉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카드깡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이때 당시 이거 사야 빨리 유이왕 카드 사지. 일단은 카드가 자 개댄푸드 카드 단 장밖에 없었습니다. 한테 영구 악셀이 중에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레어를 주네. 아 말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카드. 오 이렇게 한정 카드들을 개봉해봤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네요. 야 일단은 일단 개봉을 지금 한 거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일단 이거에 대한 용기 솔직히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생생한 카드값까지 저는 이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8만원 8만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머리님. 짭존잘님의 전당포 이벤트 참가만화랍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다 읽을게요. 전당포 이벤트? 이거 몇 달 전에 흐지이가 니겠제 컨텐츠 그대로 우려먹는 거잖아. 아 그래서 참가비 만화 안 받을 거야? 팔랑 시스템으로 등산을 주지. 어쩔 수 없지. 이번 이벤트 참가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본격 흐지이 짤짤 전당포 이벤트 참가 만화 결국 우려먹히네. 이벤트 참가자도 어서 나오십시오. 나 초딩 때 봤던 걔네 만화책 지금도 가지고 있던 이 정도면 1등 쌉 가는? 행여자의 싹 구데기. 아니 이건 구데기가 아니라 내가 초딩 때 용돈을 두고두고 모아서 한 물품에 추억의 물품이 담긴 물품이라고. 니가 또 정보 새끼 알기나 해? 내가 이걸 모으려고 그냥 중고나 산 거냐고 초새끼. 걔네 추억 이벤트인데 추억 따위에 안중이 없고 보상에 눈이 멀어 중고 물품 한두 개를 땜빵 치려는 풋사가 애기들이 많군요. 오! 이런 거 있습니다. 중고나에 좀 사는 있을걸요? 제가 이거? 추억의 물품인지 뭔지 나 짭존자리 보여주고 있어. 푸아! 일단 책! 책은 지금 세 번 정도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책! 카드팩도 나왔죠? 카드팩도 중복! 이거 뭐지? 아 이건 CD! 이거 개댄푸드 게임 있어요. 옛날 할라 했는데 너무 못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개댄에 관심 있어서 그냥 썼거든? 그런 것들? 대공개? 근데 그것도 중고나 땜빵 염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평범합니다. 여기까지 평범하고 인사할게요. 그럼 이번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GM 네이스도 놀라 자빠질 물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크서머 트랜스볼 케이노파츠. 자 좋게 말하면 추억의 물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중고 땜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물건이 담긴 2000년대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겼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고전이라 부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니 얼굴 왜 이래 이거 씨. 어쨌든 나머지 물건들 전부 개봉 박트. 개댄푸드 모바일 게임이죠. 야 구동 확인까지 해주는 센스. 무려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인 2006년쯤에 출시된 개댄푸드 모바일. 오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1판이네요. 2003년 테스트용으로 잠깐 출시된 스마트 버전. 그리고 뭐야 이거 월간 미스터게임 2003 1월에 실린 개댄푸드 리그 같고 이거 벗어다시다 월간 게이머즈 4월호에 실린 윈드서포드 게이머즈 참관 축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월간 게이머즈 2011년 1월호에 실린 개댄푸드2 홍보기사
에이, 어떻게 찾았냐?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모으면 다음과 같다. 이상 제 개댄포드 추억의 전당포 물건 소개를 마쳐왔습니다. 좀 겸손하게 말해보자면 GM 화이팅 언니가 부활해서 저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노벨 승리상이다. 승리의 고소원수입니다. 니마, 그래서 1등상 모니터 받으시면 그걸로 뭐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엘들님, 일단 만화에 좀 힘을 많이 쓰셨는데. 아니 공식인데 이런 걸 해야겠어? 예, 좀 충격적이죠. 일단 헌터님부터 추천 부탁하겠습니다. 전당포 이벤트를 주제로 이제 만화를 그려주셔서 좀 재밌게 봤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물품에 대한 사연이 없습니다. 아 그죠, 물품 설명만 네, 있죠?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워서 저는 한 6만원 정도로 측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저도 봤는데 저도 솔직히 좀 웃기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높게 잡아서 96,000원 책정해드리겠습니다. 96,000원에 낙찰 축하드립니다. 진디브님의 개대프 운동기구라는데 붙인 거잖아. 아저씨 그 아니 그 투명 테이프 좀 파는데 그 양면 테이프라도 쓰면 안 돼? 이렇게 네, 선수 본인이 팔굽혀펴기 하는 거까지 해주셨네요. 운동기구에 이제 또 선수 이제 콜라보까지 해주셨거든요. 저희랑 강제 콜라보죠. 많이는 못 드려서 제가 9,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 영상 찍는다고 운동했으니까 되게 뭐지 건강적으로 이득이 아닌가. 최고가 9,600원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댄푸드 가방은 귀합니다. 이렇게 마크 있는 거 전 처음 봐요. 가방은 2007년인지 그때부터 받았던 가방입니다. 주사입. 아 개댄푸드 이벤트 상품이었구나. 이때가 이제 개댄푸드 이제 암흑기라고 이벤트가 진짜 개재미없어요. 맨날 주사입, 맨날 윷놀이, 맨날 부루마 벌었던 그 진짜 암흑기 중에서도 이벤트 응모해서 받은 상품이 이건가 보네요. 어머 아, 네 그렇죠. 중디 개댄푸드 가방 상상도 할 수 없는 창피함. 아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어. 한참을 지내다 20대쯤 아버지가 낚시하러 갈 때 이 가방을 사용하셨다고. 네, 일단 15년 된 개댄푸드 가방입니다. 일단 가방 자체 좀 귀한 편이에요. 좀 귀합니다. 심지어 개댄푸드 측에서 보낸 거라서. 아 네, 일단 이 가방을 1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사용하고 계신 점은 4만원 등하겠습니다. 거의 그냥 아버님의 애장품을 그렇게 들고 오실 거잖아요. 49,000원 책정해드리겠습니다. 개댄푸드 가방 낚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결산을 하자면은 일단 1등 상품은 그렇죠. 부자님의 가이드북 최고가 20만원에 낙찰해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벤큐브 240Hz 모니터 그리고 플래티넘 티키까지 얻으셨네요. 2등은 최고 가격인 15만원 우리 단추님의 그 약도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순수하게 적었던 이 모습이 참 인상 깊었네요. 3등 최고가는 바로 김건우님이 10만원 근데 혹시 그 제세 공과금 받으시나요? 상품에? 아 저희는 그런 거 있죠. 아 좋습니다. 개댄푸드의 전당포 콘텐츠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다시 우리 GM 세 분 헌터니 허니바니 담당자님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